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이드가 발표한 Equal Causal Inference in the Presence of Measurement Error을 발표하게 된 정준영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만 관측할 수 없는 레이턴트 variable 대신에 measurement error가 낀 상태에서의 오염된 변수들만을 가지고 레이턴트 variable 사이의 structure를 추론할 수 있는 Equal Causal Inference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causal inference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partial correlation 등의 consistent한 estimator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이를 통해 conditional independence 테스트를 할수 있는 테스트 스태티스틱 또한 제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CP 대비의 consistent한 estimation으로 이어집니다. 다 논문의 목차는 이렇게 크게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이 논문은 measurement error가 낀 상태에서의 causal discovery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관측할 수 없는 latent variable은 각각 measurement error가 낀 상태의 오염된 변수들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오염된 변수들을 통해 latent variable 사이의 causal relationship을 찾는 것이 목표고요. 만약 저희가 corrupted 데이터, 그러니까 measurement error가 낀 상태에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는 잘못된 추론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latent variable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들은 모두 latent variable의 특정한 assumption을 주는 상태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latent variable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세팅 안에서 앵커 커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Z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X, 프로티드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Z1이 기본이 됐을 때 Z2와 Z3가 디세퍼레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페이스플레스가 적용되는 그래프라고 하면 Z2와 Z3이 Z1이 기본됐을 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지만, 저희가 X 아이들만을 관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X1이 기본됐을 때 X2와 X3이 여전히 디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커널 스트럭처를 에스티메이트 할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가지 예시로 먼저 피겨 A를 먼저 보시면, 피겨 A의 위쪽 부분을 보시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Z1과 Z2 사이의 스캐터 플롯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들 사이에서 50%의 확률로 값이 0으로 떨어지는 드롭아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피겨 A의 밑부분을 보시면 X1과 X2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해결 방안으로 이 0으로 매겨진 값들에 대해서 임퓨테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것인데요. 피겨 B의 밑부분을 보시면 각각 이제 드롭아웃이 일어난 로 데이터에 대한 스캐터 플롯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퓨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위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옵저베이션에서 예상하기 힘든 코릴레이션이 임퓨테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은 모두 메저먼트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인퍼런스를 하게 될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인 임퓨테이션 역시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리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피계의 변수가 있는 리니얼 가우시안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ZI가 FI라는 변수를 통해 오염된 XI만을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FI는 이제 변수마다 다를 수 있고 스토캐스틱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ZI를 웨이트 파라미터로 갖는 포화성 분포에서 랜덤 추출한 변수로 X가 될수 있는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는 후에 다루겠지만 FI를 논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FI가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게 트리비얼해져 버려서 이 논문에서 앞으로 나오는 FI들을 모두 다 스토캐스틱 펑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이에 이제 대그 G는
CI 릴레이션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을 때 이제 MEC에 한해서 아이덴티파이가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MEC는 CP 대그를 통해 표현될 수 있고, PC 알고리즘은 그 CI 릴레이션을 이제 제약으로 활용하는 CP 대그를 캡처하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XI가 이제 ZI의 어떤 펑션으로 오염될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가정들을 추가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시로 observed variable이 이제 latent variable과 measurement error 사이에 linear sum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 중 하나는 이제 XI가 바이너리다라고 보는 가정이 있고, 메저먼트 에러가 논가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라는 가정하에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선 이제 좀더 다른 어썸션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리니어 가우시안 쌤을 따르고 페이스플렛을 만족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앵컬드를 가정하고 있는데, 앵컬드는 measurement error가 낀 XI는 latent variable 거의 대응되는 latent variable에만 이제 엣지가 닿아 있어서 그 latent variable이 conditional로 작용할 경우에는 다른 모든 변수들과 conditional independence를 만족한다라는 assumption인데요.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지만 그냥 latent variable로부터 다처럼 내려오는 corrupted variable을 관측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XI의 단항식으로 표현되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eta i와 XI와 XJ가 단항식으로 표현되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eta ij가 존재해서 이 각각의 기대값은 어떤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GI와 GIJ 펑션이 존재해서 이들을 통해 각각 expectation offset와 i와 expectation offset iz j로 매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와 gij는 known이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을 쌓은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observation들을 통해서 latent variable의 covariance matrix를 construct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covariance matrix가 consistent하다는 것을 델타 메소드를 활용하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FI로 앵컬 커설 모델을 디파인했는데, 보시면 그래서 FI로 이제 앵컬 커설 모델을 디파인했는데 여기 어썸션을 다시 보시면 GI와 GIJ로 풀어 헤쳐놓았는데요. 논문에서는 FI를 아는 것보다 GI와 GIJ를 아는 것이 더 마일드한 어썸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예시들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시면, 이제 observed variable이 additive Gaussian noise 모델로 나타나는 것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고, 아까 예시로 motivating example로 보여드렸던 이제 ZI가 QI의 확률, 1-QI의 확률로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델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확률로 이제 ZI가 rate 파라미터로 되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추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예시 모두 이제 FI가 non-deterministic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I가 deterministic이고 known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설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예시만을 가지고 보면 저희가 이 FI를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GI와 GII, GIJ가 적절히 정의를 해서 결국에는 eta i와 eta ij의 기대값이 각각 뭐 expectation of zi, expectation of zi square, expectation of zi zj로 각잘 매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fi를 알면은 GI와 GIJ와 eta i와 eta ij를 알수 있다라는 한 가지 예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이 알고리즘은 그 observed variable x를 가지고 latent variable 사이의 CP 대그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을 통해서 latent variable의 covariance matrix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스텝을 보시면 저희가 그 XI와 XIJ의 모노미어로 구성되어 있는 ETA-I와 ETA-IJ의 샘플 익스펙테이션을 통해서 샘플 민을 통해서 이제 Z의 샘플 모먼트를 추정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3번 스텝에서 이제 코비아스 매트릭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텝에서는 이렇게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에스티메이티드 코비아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파셜 코릴레이션을 추정하고 5번 스텝에서는 이 파셜 코릴레이션을 적절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파셜 코릴레이션을 통한 가설 검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앵커드 커저 모델에서 왜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가우시안 맞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파셜 코렐레이션을 이용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니까 가정을 준비하면 알겠는데, 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커저리티를 보이기 위해서 또 가우시안이 필요한 거니? 이건 너무 테크니컬한 이유,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이유 때문에 가우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는 전자의 이유밖에 없었던 것 같았고, 다른 논문을 봤을 때는 이제 논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때 오히려 풀리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라는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로 상정한 이유는 단지 그냥 파셜 코릴레이션을 쓰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알고리즘에서는, 6번 스텝에서는 이제 그런 CI 릴레이션에 기반한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붙이면 컨시스턴트한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4번, 5번, 6번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스텝에서 파셜 코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리컬시브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K가 1, 2, 3이 들어있는 셋이라고 했을 때그 MT 코릴레이션, 그냥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통해서 K가 1일 때 파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K에 1, 2가 들어있을 때 파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이제 K에 1, 2, 3이 들어있을 때 파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컬시브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또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인데요. 저 파셜 코릴레이션의 어심토틱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일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어심토틱 디스트리뷰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리컬시브하게 델타 메소드를 적용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파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좀더 리컬시브하게 정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원래 디파인 할때 저렇게 할수 있다 두세 가지 방법으로 파셜 코릴레이션을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 갖다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어썸션 하에서 이 파셜 코릴레이션은 컨시스턴트하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 스텝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은 fi가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일 때를 예시로 써놓은 흐름인데요. fi가 아이덴티티 펑션이면 결국에는 메저먼트 에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파셜 코릴레이션의 어심토틱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두 번째로 이 어심토틱 디스트리뷰션에 적절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줘서 분산을 1로 만들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어서 가설 검정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fi가 아이덴티티 펑션에 국한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theorem과 corollary를 통해서 세 가지 스텝을 균일하게 밟고 있습니다. 먼저 theorem 1은 논문에서 제시한 그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의 asymptotic distributi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symptotic distribution에 기반해서 두 가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텀의 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을 해서 분산을 1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이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서 나누는 텀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통계량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밸런스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이렇게 분산 안정 변환을 통해서 쉬우면은 이제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한다라는 코롤러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어썸션 중 하나가 이 타우가 이 로우 아이즈리 K의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어썸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논문에서도 그렇고 어펜딕스에서도 보면 굉장히 강한 어썸션이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드롭아웃 모델에서는 0으로 떨어지는 모델에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K가 엠티 셋일 때 그러니까 파셜이 아닌 그냥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 한해서 저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뮬레이션과 리얼 데이터에서는 그냥 쓰고 있거든요. 어펜딕스를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가 계산되어 있는데 적분 텀을 제외하면 크로스 텀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제 생각엔 컴퓨테이셔널이 좀 에피션트한 통계량이라서 많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펜딕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네. 로우로 가면 위에서부터 뉴가 2일 때 뉴는 이제 Z의 평균인데요. 뉴가 2일 때, 뉴가 1일 때, 뉴가 0일 때가 되고, 컬러마이즈하게 보면은 왼쪽부터 Q는 이제 A-Q가 드롭아웃 프로빌리티예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이 되지 않을 확률이 왼쪽부터 0.3, 0.5, 1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0.3과 0.5 이렇게 두 가지 컬러만 봤을 때, 보시면 뮤가 제로일 때 스케일하고 뮤가 1일 때 스케일, 뮤가 2일 때 스케일이 달라지고 펑셔널 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타우의 값이 뮤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피규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우만의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Q가 1일 때는 드롭아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냥 메저먼트 에러가 없는 모델인데요. 이때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피셔의 Z 트랜스포메이션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산 안정 변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분산 안정화 변환이라는 이 식을 그냥 입힌 건데요. 그식 자체를 우리는 분산 안정화 과정이라고 Variance Stabilizing 네.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이게 있는 식입니다. 알겠어. 그럼 그래서 여기서 C는 뭐야? C는 이제 그냥 적분 상수인데요. ZIJK가 0일 때 0으로 만들어주게끔 C가 추진.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안정 변환을 하는 것이 하나의 통계량이고, 다만 이건 이제 어썸션이 성립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좀 단점이 있는 통계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표준 편차를 단순히 나눠줌으로써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얻게 되는 변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누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타의 1차, 2차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해시 씌워졌으니까 샘플 모멘트고요. 여기서 이제 별다른 어썸션은 따로 없이 성립하는 통계량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로우 IJK의 수렴도 요구되지만 누의 수렴도 요구되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느리게 일어난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펜딕스를 보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드롭아웃 모델일 때 리컬시브하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큰 통계량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은 좀더 계산이 쉽지만 어썸션이 좀 강하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는 통계량이고 이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은 별다른 어썸션 없이 쓸수 있는 통계량이지만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수렴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점에서 좀 단점이 있는 통계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저기는 tau ijk라고 하는 저 통계량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건지?
리컬시브하게 계속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그거는 컨스턴트야? 랜덤인 거야? 컨스턴트야? 아, 이타우 아이즈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여기 분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컨스턴트일 것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피셔스 제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오로지 다른 점은 분산. 가 밖에 없고, 같습니다. 네. 그 분산은 컨스턴트 곱하기만큼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피셔스 제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한 테스트가 컨시스턴트 하잖아.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그럼 이것도 적당한 N이 충분히 커지면 적당한 알파 값을 찾아서 보통 알파가 N이 커질 때 0으로 수렴하게끔 잘 정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컨시스턴트의 상황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CRM2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통계량을 사용하든 어썸션이 적절하게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MEC에 한해서 정확히 리턴할 수 있다라고 CRM2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돌릴 때 여기서 제시한 컨스트레인 베이스 알고리즘, PC 알고리즘 같은 것을 자기의 통계량을 써서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MEC를 찾을 수 있다 인 거잖아. 그런데 자신에게 여기서 제시하는 통계량이 아니라 그냥 피셔스 제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써도 똑같이 컨시스턴트하게 러닝이 가능하지 않냐. N이 충분히 커지기만 한다면 이거거든. 밸런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원 에러가 커지거나 우리가 설정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알파보다 크거나 혹은 더 작거나가 성립을 할 거야. 네. 하지만 그걸 어차피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0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응되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퍼 바운드 오브 타입원 에러도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내용 1의 내용. 네, 이 theorem 1에서 이렇게 애초에 무슨 선택지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든 결국에 가우신 디스트리뷰션을 수정하는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이제 주어 파워 모델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부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샘플 세팅에서는 그 저희가 아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세트의 에스티메이티드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결국엔 GI와 GIJ 펑션을 써서 컨스트럭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퍼스티브 세미 데피니시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통상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이 슈행 퀴즈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슈행 퀴즈는 이거 대신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이 어드저스티드된 커버리어스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여기서 제시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대신에 이 S-hat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S-hat은 그냥 단순히 옵솔트 베리어블만을 가지고 계산한 샘플 커버리어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고 이 시그마 헷은 결국에는 시그마로 수렴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시그마는 결국엔 positive semi definition이니까 이 알파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시그마와 같아지는 그러한 어드저스먼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써? 이게 지금 파이넷 샘플 세팅에서는 이 시그마 헷이 positive semi definition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인버스하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어파워 모델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롤러리 1에서의 어썸션이 전반적으로 만족되지 않지만 논문에서는 그냥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롤러리 2에서 제시한 제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그좀더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이상 한번더 저희가 어저스먼트를 해줘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역시 어펜딕스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논문에서 깔고 있는 가정 중 하나가 그 FI는 노은이라기 때문에 드롭아웃 프로버빌리티도 역시 노은이라 하지만 실제 리얼 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써서 대략 에스티메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A는 코롤리 2에서 제시한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코롤리 1에서 제시한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보시면 B가 B의 경우에는 QQ 플러스에서 살짝 디비에이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를 코롤리 1에서의 어섬션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Q 플러스를 확인했고, 이제 실제로 스트럭처 러닝에서 얼마나 이렇게 아웃퍼포먼스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세팅인데요. 먼저 이 매트릭스 B는 이 방법을 따라서 쌓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각각의 엣지가 고정된 확률로 이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는데요.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이 프로버빌리티가 투사이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D그레이는 이제 이러한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D그레이의 expected 값이 2, 3, 5로 세팅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변수 개수 같은 경우는 10, 30, 50, 그다음에 이 웨이트는 여기서 유니폼하게 뽑았고,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1번에서 이제 프로포스 알고리즘으로는 스테빌라이징과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 각각의 통계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데이터에 그냥 가우시안 CI 테스트로 그냥 PC 알고리즘을 그냥 써버리는 두 번째 가우시안으로 라벨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랭크 베이스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 이분 거, 그 다음에 이분의 알고리즘을 또 이제 장이라는 라벨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는 팩터 애널리시스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보시면 먼저 일단 P가 11대의 논문인데요.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트릭 중에 하나로 ROC 같은 경우에는 CP대그에서 나타나는 언디렉티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루 그래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엣지가 있으면 카운트한다, 트루 파시티브로 카운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트루 그래프에서의 V 스트럭처가 CP 대그에서 언디렉티드 엣지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의상 그것도 트루 파시티브로 카운트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일단 ROC 커브를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각각 노멀라이징과 스테빌라이징인데요. 여기는 좀 그렇다 쳐도 이제 N이 많아질수록 ROC 커브가 좀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보면 드롭아웃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개의 파라미터의 컨시스턴스에 의존하고 있는 변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수렴성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structural hemming distance도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깔려 있고,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둘과 나머지 알고리즘 사이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저 파란색 장 논문이 팩터 애널리시스 즉 리프 노드를 제한을 둬서 하는 알고리즘으로 기억하는데 저왜 이렇게 안 좋아? 여기서 말씀하시죠.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별로 안 좋은 편이잖아.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런 내용은 따로 언급이 없니? 네, 따로 언급은 안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P가 51대 비교적 하이 디멘셔널인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P10과 동일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과 여기선 이제 드롭아웃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을 맞고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P50일 때이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돌릴 정도면 좀 컴퓨테이셔널리 코스트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롭아웃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만 했을 때에도 그 어심토틱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썸션이 맞지 않는데도 지금 좋은 ROC 커브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는 실제 생명과학 기술에서도 드롭아웃 레이트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에 샘플 사이즈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좋은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결과라고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얼 데이터입니다. 리얼 데이터로는 이 단일 세포 펄터 시퀀싱을 통해서 볼수록 더 추출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 이후에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드롭아웃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933개 옵저베이셔널 샘플과 이제 24개의 변수에만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한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노멀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이 빠지고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그냥 PC 알고리즘 돌리는 가우시안,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 윤이 발표한 논문에 대한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으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PC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 매직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비교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지금 ROC 커브인데요. 초록색이 드롭아웃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다 비교 대상인데, 지금 보시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ROC 커브가 잘 그려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겨 C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추정한 엣지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전에도 잘 알려져 있는 엣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알려져 있는 엣지들과 밸런스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추정한 엣지가 이렇게 겹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는 췌장 세포에서 추출한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나눠놨습니다. 일단 드롭아웃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3,514개의 데이터와 비교적 드롭아웃 레이트가 높은 8,000개가량의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루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드롭아웃 레이트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각각 비교해서 얼마나 각 알고리즘들이 로버스트하게 결과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스트럭처 해밍 디스턴스인데요. 그 각각 드롭아웃에 대한 그래프 차이를 계산하는, 보시면 제 X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고, 보시면 이때 살짝 이렇게 팍 튀는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드롭아웃 스테빌라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이 낮은 스트럭처의 해밍 디스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알고리즘이 좀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여기에서 어떻게 스트럭처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했는지 이거든. 네. 이게 트루 그래프가 알려져 있는 데이터니? 아니요. 트루 그래프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드롭아웃 레이트가 낮은 데이터셋이랑,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셋인데요. 드롭아웃 레이트가 낮게 매저가 된 이제 데이터셋 하나랑 드롭아웃 레이트가 비교적 높은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각각 CP대그를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그 CP대그의 차이를, 그 에스티밋 할 때는 여기 비교를 할때 보면 네. 각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두번 적용을 한 거지. 네. 각각의 데이터에 한 번씩. 네. 그 차이가 뭔지. 그 차이가 이제 스트럭처 그럼 달리 얘기하면 둘다 아주 최악의 에스티메이터라서 둘다 폴리 커넥티드만 준다라고 하면 둘의 차이는 없으니까 로버스트한 거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됐어.
뭔가 그냥 논문에서만 펜딕스까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로버스타다라고 보이고 있고 디스커션으로는 많이 제시되어 있진 않은데 좀더 컴플렉스한 졸업반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인터레스팅 아퓨처가 될 거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